안녕하세요. 옛날 분들이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한우물 팔아 나도 한국에서 신발 만들어 손을 댔으면 뭐 끝을 봐야겠다 하는 왜 외국 브랜드만 신어야 되느냐 국내에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일념 하에 지금까지 해오게 된 거예요. 발만 편하면 되니까. 예, 예 제가 발부터 재볼게요. 예. 아빠 닮았네, 그래. 예. 사람 얼굴 다르듯이 발도 다 달라요. 다르다 보니까 이제 짝짝이로 되는 발도 있고 제가 만들어 드린 게 자기 발이 편해서 운동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게 보람도 느끼고. 예, 생각에게 너무. 아버지는 이걸로 하시고 저는 이걸로. 그러면 하시고. 저는 이걸로 하고. 감사합니다. 예, 예, 고맙습니다. 네. 네. 이번 주 안에 돼요. 네. 이번 주 안에. 네. 제가 대면 전화 드릴 거예요. 신발이 딱 맞고 공도 잘 맞고 뭐 뛰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.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자부심 챙기고 언젠가는 진짜 축구 선수들이 신어가지고 제 신발 좋다 하는 얘기 듣고 그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